장애인들, 학생, 주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중소한층 이상 사람들은 가까이 있어도 거의 이용하는 거예요. 피를 나누는 것이 건강에도 좋지만 또 어떤 점에서 또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? 지금 당장 피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제가 필요할 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라든가 그 결혼 전에 가졌던 그 관심이 결혼 후에는 배려로 바꿔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충분히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더라고요. 그 화목한 가정을 보여줄 때 정말 아, 후대하면서 행복을 느끼거든요. 그렇겠네.